안녕하세요, 세나킴입니다. 봄만 되면 늘상 고추나무를 심고 싶었는데 실천에 옮기질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고추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고추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영상을 보신 다음 바로 고추나무를 심으셔서 올 여름에는 나무에서 직접 따먹는 아삭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부봉의 풋고추를 드시면 어떨까요? 먼저 스티로폼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카터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거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물이 충분히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다 구멍 하나를 이렇게 뚫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구멍을 하나 뚫을게요.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었고요. 이쪽에 하나를 더 뚫을게요. 이렇게 두 개를 뚫었습니다. 이렇게만 뚫어도 충분히 배수는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여기에다가 흙이 떨어지지 않게 양파망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흙을 담아줄게요. 흙을 담아줄 때 흙을 먼저 이렇게 담아준 다음 먼저 2cm 정도, 한 3cm 정도 흙을 담아준 다음에 퇴비하고 이 흙하고 반반 섞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퇴비인데 이거 2,000원 주고 샀어요. 흙하고 얘하고 반반씩 섞어서 하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얘하고 반씩 섞어줄게요. 흙 6개 넣고 퇴비 5개 넣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섞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고추나무를 이렇게 빼서 여기 있는 흙까지 같이 심어줘야 된대요. 여기다가 흙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놓고 여기에 아까 물을 흠뻑 줬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두고 잔 다음에 내일 아침에 물을 줄게요. 이렇게 5-6년 전에 이렇게 키워봤는데 세 그루만 있으면 4인 가족 풋고추는 충분히 먹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이렇게 심어보는 건데 잘 열려서 올여름에는 정말 직접 따서 먹는 맛있는 고추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4월 28일에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꽃망울이 졌어요.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보이시죠? 꽃망울이 세 그루가 다 꽃망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심어놓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쳐다보고 나갔다 와서도 쳐다보고 얘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것을 고추가 열리고 따먹는 과정까지를 찍어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면은 고추를 길러서 드시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으셔도 여름에 충분히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중에서 사먹는 고추하고는 정말 달라요. 나무에서 직접 따먹으면 정말 부드럽고 아삭하면서도 고추가 달아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추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거든요. 세 그루만 키우면 4인 가족 올 여름 내내 풋고추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바로 나가셔서 세 그루 키우시기가 어려우시면 한 그루만이라도 키워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추나무가 저의 요즘은 행복 바이러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꽃이 활짝 펴서 열매가 열리고 고추를 따먹는 과정까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